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이 흘려질 땀. 그리고 그 땀을 채워줄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최고를 최고로 채워라.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드.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제 11번째 경기 KCC와 KGC의 경기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KGC와 KCC 경기 약간 발음이 어렵거든요. 예, 뭐 인삼공사죠. 네. KGC 코리아 인삼 컴퍼니. 예. 신생이죠. 예. 네. 이 정관장이 좋아요. 지금 아이키커 아이들 위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그거 먹고 조금 KGC는 키가 더 컸으면 앞으로 좋은 경기가 되지 않나. 저학년 팀들은 되게 KGC가 잘해요. 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예, 조금 키가 작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희서, 백경승, 김재형, 장민혁, 김주원, 이준혁, 기경백, 전도연 8명의 선수입니다. 이어서 KGC의 고학년 선발 라인업입니다. 강지우, 선주원, 소준섭, 정환조, 조건희, 홍정표, 홍준기 7명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저희가 KGC를 인삼공사라고 불러드리는 게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구분하는 데 쉽겠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아이키커 지금도 보이다시피 아이들이 제가 항상 KGC는 고학년이 안타까운 게 키가 작다 보니까 골밑을 파고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소준서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5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 저학년 대회 때는 엄청 활약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35번 홍준기 선수 외에는 그렇다는 활약을 많이 못 보였습니다. 소준섭 선수가 키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뭐 소준섭 선수가 앞으로 뭐 키가 좀 더 자라고 그런데 상대 팀들이 좀 신장이 작으면 소준섭 선수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네, 소준섭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모두 함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KCC가 조금은 신장면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점프볼 라인에 서게 되겠습니다. KC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삼공사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6번의 김재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자리를 약간 조정해주고 있죠? 저 자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자리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자리를 잡았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네. 심판이 이제 양 팀에 좀 공평하게 서 있게끔 배정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인삼공사에게 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인삼공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파 이어서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KCC가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5번 선수 김주원 선수죠. 김주원 선수가 정면에서 돌파해 나가면서 인삼공사가 인터셉트 해냅니다. 조건이 계속 끌고 나가면서 왼쪽에 소준섭에게, 소준섭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돌파 이연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소준섭 예. 선수가 키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레이업 슛을 성공시켰어요. 예, 지금 조건이 선수 스크린 해주면서 네. 예, 스크린 조건이 선수가 잘해주니까 소준섭 선수 자연스럽게 안쪽에 공간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김주원이 왼쪽으로 KCC 공격입니다. 전도현 선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는 인삼공사입니다. 속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기가 안쪽에 선수들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면서 7번 선주원이 그대로 두 골을 얹혀놓습니다. 예, 지금 두 번의 공격이
KGC 같은 팀플레이, 2대2 스피드 플레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 활용해서 공간이 남으면 그 공간을 파고들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KGC입니다. KGC의 공격인데요. 안쪽에서 이중혁이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7번 선주원 선수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파 오른쪽에서 빗나갔습니다. KCC의 빠른 속공인데요.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헬딩 파울이죠. 예, 점프볼이 선언되는데요. 네. 선수들이 옷이 약간 내려왔네요. 그 정도로 선수들 지금 경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 참 뭐랄까요, 대견스럽다고 할까요? 예, 뭐 아이들이 지금 방학을 통해서 이런 네. 농구 대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을 해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거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또 이렇게 나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삼공사가 다시 한번 인터셉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정환조 선수의 두 점. 계속해서 속공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 그 공간을 통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앞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는 KCC. 계속해서 인삼공사의 수비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35번의 홍준기 선수가 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소준섭에게. 소준섭의 선택은 홍준기였습니다. 홍준기가 앞쪽으로 개인기로 다시 한번 빈 공간 조건입니다. 조건이가 다시 한번 바깥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백보드를 빗나갔네요. 예, 선주원 선수가 슈팅을 중거리 쳐서 잘 쏘는데 링을 맞춰줘야 이제 리바운드가 되는데 뒤를 맞추면서 KCC의 공격이 됐습니다. 약간 슈팅을 할 때 자세가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공이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인삼공사의 수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원 뒤쪽으로 권희서가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중앙 쪽인데요. 그대로 던졌지만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KCC도 지금 인삼공사의 터프한 수비에 조금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KCC 선수들이 공격 제한식 쫓기면서 던졌기 때문에 지금 KCC에서 공격이 안 풀리다 보니까 예, 타임을 불렀습니다. 이럴 때 KCC 감독은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까요? 우선은 이제 KCC 선수들이 첫 골이 안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KCC 선수들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좀 칭찬을 해주면서 다독이면 다음 이제 3분 남은 가운데 첫 골을 기록을 해야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삼공사의 공격 지금 성공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스크린과 공간 활용을 통한 득점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예, 지금 뭐 경기 안 뛰는 A팀과 B팀 다른 팀 A팀 같은데 네. 벤치 뒤에서 여름이니까 여유있게 아이스크림 물고 네.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요. 작전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재개를 위해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21번 선수 홍준기 선수가 공을 앞쪽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때 KCC의 파울이 불립니다. 예, 20번에 전도현 선수가 파울했습니다. 슈팅 찬스에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네요. 예, 홍준기 선수가 첫 경기에서는 많은 활약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풀어주고 있는데 홍준기 선수도 첫 경기에서는 많은 활약을 했고 5득점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자유투 빗나갔습니다. 선수들이 약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이 경험이 많거나 대회 많이 나갔던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점수가 뒤집히면 그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경기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력에 집중력을 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있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CC로서는 그 점을 활용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KCC의 공격입니다. 엔드라인에서 오른쪽
드리블을 통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프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나가는 인상공사입니다. 강지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립니다. 인삼공사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삼공사는 공격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KC 선수들이 지금 공격에 시발점을 못 찾고 있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KCC로서는 첫 번째 골이 언제 터지느냐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땐 전반전에 한 골을 터줘야 후반전에 이게 물꼬가 돼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CC의 첫 번째 골이 언제 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의 계속되는 공격. 중앙 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립니다. 인삼공사와 KCC 경기에서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수 차이는 7점이나 나고 있네요. 우선은 KC 선수들이 수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속공을 전개해야 되는데 속공도 안 되고 수비에서 너무 쉽게 뚫리다 보니까 지금도 예 제차 뚫리면서 쉬운 득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한조 선수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가볍게 두 점 다시 올립니다. 9대0 앞서 나가는 KGC 우중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오른쪽입니다. 우중간 다시 놓쳤고요. 리바운드 경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KCC의 첫 번째 골이 5번 김주원 선수에게서 나왔네요. 18여초 남은 상황에서 KGC 어떤 공격 마무리를 하게 될지요. 앞쪽으로 KCC의 성공 다시 한번 KGC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레이업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KGC 선수들도 계속해서 손쉬운 공격 루트를 통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잘 쌓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반전 끝이 납니다. 11대2로 KGC가 9점차 리드하면서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인삼공사는 2대2 플레이 그리고 1대1 드라이빙 그래서 쉬운 득점을 했는데 KCC는 지금 득점을 첫 골 김주원 선수가 해주면서 후반전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GC의 선전과 KCC의 후반전의 선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KCC와 KGC의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경기가 되지 않나. 저학년 팀들은 되게 KGC가 잘해요.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희서, 백경수, 한관호, 두건, 유정표, 7명의 선수 진행해주는데 한관이 이제 유명하게 전력을 해서 선수가 잘해주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CC와 KGC의 경기 KGC가 11대2로 9점 앞서 나간 가운데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 KGC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KCC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될까요? 예, 우선은 KGC 선수들이 스크린 플레이를 할 때 스위치 디펜스라든지 속공을 KC들이 좀 한다면 가능한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골을 쉽게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니까 빠른 속공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수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이라든지 수비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골이 터졌기 때문에 KCC의 공격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KGC의 공격이었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소준섭입니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는 KCC. 앞쪽으로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로채기 성공하는 제차 가로채기에 성공합니다. KCC 장민혁입니다. 좌중간에서 패스 안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KGC의 반칙입니다. 예, 권희서 선수인가요? 아니, 예, 강지우 선수입니다. 강지우 선수의 반칙이었죠.
자유투가 두 개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가 이번 경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KCC 선수들이 디펜스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느슨하다 보니까 스크린에 걸리고 스위치 디펜스가 안 되다 보니까 KCC 선수, 인삼공사 선수들이 쉬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뭐 사전에 디펜스를 하면서 디나이를 한다든지 공을 못 잡게 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수비해야 되는데 앞선에서 쉽게 뚫리다 보니까 KCC 선수들이 조금 더 후반전에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준섭 선수가 공을 끌고 나갑니다. 안쪽으로 패스하는 과정에서 골 밑에서 경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나왔는데요. 11번 권희서가 공격 들어가는 순간에 KCC의 공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에 선수가 콜을 부르는데요. 김주원 선수 중 김주원 선수 돌파 들어갔습니다. 아쉽게 다시 한번 KCC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예, 전두현 선수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슈팅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쏠 수 있는데 몸이 흐르면서 슛을 쏘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 더 점프를 할 때 위로 점프해야 되는데 옆으로 점프를 하다 보니까 슛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슛을 할 때는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지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 유소년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 그리고 이제 슛을 쏠 때 공의 그립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슛 들어갈 확률이 적거든요. 전문적인 선수, 프로 선수들도 예, 많은 연습을 통해서 골을 넣기 때문에 이 유소년 선수들은 이 정확하게 점프를 하지 않으면 골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슛에 공의 그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공을 잡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그립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공인구를 몰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몰텐은 이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가 원핸드 슛을 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손을 놓고 왼손은 살포시 얹은 다음에 링을 보면서 던지는 게 맞습니다. KCC가 공격할 때 다시 한번 KDC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선수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실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네요. 우선은 뭐 슛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본인이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슛폼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친구가 그 선수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슛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슛이라는 게 그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많은 정확도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뭐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부단한 연습인데 연습도 요즘에는 이제 NBA 스테픈 커리가 3점 슛을 워낙 많이 던지다 보니까 정말 자유자재 자세에서 골을 넣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스테픈 커리나 전문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만큼 슛 감각도 좋고 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은 멀리서 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속으로 뭐 3골, 5골, 7골 연속해서 넣을 수 있는 거를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기는데 워낙 이제 볼거리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이제 그걸 흉내내고 싶은 거죠. 스테판 거리가 하는 것을 흉내내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KGC의 공격권 이어지겠습니다. 안쪽으로 소준섭입니다. 공을 끌고 나오는데요.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는 KCC. 이번에 수비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KGC가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선수들이 상대편의 진영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센터 서클 근처에서 계속해서 공격권을 주고받고 있네요. 지금도 KCC는 수비를 잘했어요. 잘했지만 지금 인삼공사도 KCC도 실수를 왔다 갔다 두 번을 했는데 우선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다가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네. 예, 어이없이 지금 KCC가 패스미스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김주현이 올라갈 때 림을 맞고 나온 공을 다시 한번 KGC가 앞쪽으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소준섭을 선택했습니다. 소준섭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간 열렸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아쉬운데요. 이번에도 KCC와 KGC의
헬딩 파울입니다. 이번에는 KCC의 공격권으로 넘어가네요. 시간이 2분여 남았는데 KCC가 7점 차에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 홍준기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심판 파울을 흘렸습니다. 예. 홍준기 선수가 지금 귀를 부여잡고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요. 예, 지금 김재형 선수가 이제 파울을 의도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좀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홍준기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크로스오버하는 동작에서 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에서 스텝이 약간 꼬였네요. 예, 발이 엉겨지면서 이제 바닥에 머리가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뭐 친구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정을 취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양 팀입니다. 지금 1분 50여 초 남은 상황에서 KCC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경기 지금 1분 50초 남았는데 예, 7점 정도면 타이트한 디펜스에 이은 예, 골맨 슛이다든지 아니면 미들 슛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소준 선수가 스크린을 잘 받아서 지금 KCC 같은 경우 플레이가 잘 되는 게 스크린 플레이 이은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유기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KCC 선수들이 디펜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많이 활용되면서 KCC가 높은 확률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뭐 KCC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준섭 외에 나머지 친구들이 5명이 전원 공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CC 선수들이 어려운 점을 갖고 있죠. 여러 선수들에게 득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수에게만 집중마크하는 것은 KCC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겠네요. 디펜서긴 부분은 이제 다른 선수들을 KCC가 뚫리지 않아야 되는데 네. 어떤 선수가 공격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섯 명이 다 공격을 잘하다 보니까 KCC 선수들이 수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KCC의 공격권으로 다시 한번 홍준기가 공을 끌고 나갑니다. 안쪽으로 다시 한번 공간이 비었는데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는 소준섭.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시 한번 공간이 열렸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KCC.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KCC가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공간이 열리고 있는 KCC예요. 예, 지금도 소준섭의 스크린을 잘 받아서 돌파를 했는데 예, 골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KCC가 계속해서 저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 KCC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소준섭이 앞쪽으로 빠르게 정환조입니다. 정환조가 왼쪽에 타고 들어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왼쪽에 결을 따라 들어가는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11번의 권희선 선수가 이 앞전에 예, 오른손 레이업 슛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손 레이업 슛을 다시 한번 왼쪽에서 레이업 슛으로 응수하는 KGC입니다. 26번의 정환조 선수죠.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인삼공사가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요. 계속해서 홍준기가 조건이에게 조건이가 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의 속공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템포 늦췄는데요. 정환조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KCC로서는 조금 시간이 야속할 수 있겠네요. 우선 뭐 KCC 선수들도 끝까지 예, 다음 경기 또 있기 때문에 본선을 위해서라도 왜냐면은 이제 승패가 만약에 물릴 경우에는 네. 예, 골드 실차를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골이라도 더 일단 넣어두는 것이 KCC로서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KGC 공격권으로 넘어갑니다. 홍준기가 23번 조건이에게 조건이가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사이드라인을 타고 돌아가는데요. 멈추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합 오른쪽으로 내주고요. 다시 한번 홍준기. 시간을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KCC인데요. KCC는 파울로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던지면서 타임아웃입니다.
이렇게 KCC와 KGC의 경기는 13-6으로 KGC가 7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KGC 선수들은 지금 스크린 플레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35번의 홍준기 선수가 네, 시간을 보면서 리드하고 마쳤고요. KC 같은 경우는 수비를 조금 더 후반전에 디펜스를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저희는 삼성과 SK 경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저학년팀들은 되게 KCC가 잘해요. 없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희서, 백경승, 정관성, 조건철, 김용규, 김중기 7명의 선수입니다. 진행해도 되는데 시간이 이제 7명의 선수입니다. 7점 차로 승리.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 보세요. 최고의 라이벌.